매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차는 또 다른 말 오매자 차와 명칭이 같지만 기록상에는 매실차 두 개, 오매자차 두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서 분리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매실차 오주연문장 전상국 이규경 19세기고요. 매실차 매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검은 매실을 고운 가루로 내고 별도로 좋은 꿀을 달여 거품을 걷어낸 다음 검은 매실 가루를 넣어 묽은 풀죽처럼 골고루 버무려 자기 항아리에 넣어 보관한다. 더운 여름에 물에 타 마시면 된다. 약간의 축사와 단양가루를 넣으면 맛더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검은 매실을 가루낸다. 2. 좋은 꿀을 달여 거품을 걷어낸다. 3. 달인 꿀에 매실가루를 넣고 풀죽처럼 골고루 버무려 자기 항아리에 넣어 보관한다. 약간의 축사와 단양가루를 넣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항아리에 필요하고요. 매실차 농정회의 최한기 1830년경 매실차 만드는 법, 매자자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오매. 껍질을 벗기고 말린 매실, 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매자차라고도 합니다. 오매의 속살을 곱게 가루내고 이와 별도로 좋은 꿀을 달이어 거품을 버린다. 꿀에 매실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 묽은 풀처럼 만든 다음 자기 항아리에 갈무리하여 둡니다. 여름철에 물과 섞어 마신다.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아 제오탕을 대신할 수 있다. 매실가루를 달인 꿀에 넣어 4에서 5차례 끓어오를 때까지 달인 다음에 항아리에 넣어두고 꺼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과 방법 2 조리법입니다. 1. 껍질을 벗기고 말린 매실을 곱게 가루로 낸다. 2. 꿀을 달여 거품을 버린다. 3. 꿀에 매실가루를 넣고 섞어 묽은 풀처럼 만든 후 자기 항아리에 보관한다. 4. 여름철에 물과 섞어 마신다 되어 있고요. 방법 2. 1. 매실가루를 달인 꿀에 넣고 4~5차례 끓어오를 때까지 달인다. 2. 항아리에 넣고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자기 항아리, 방법 2에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